달걀 몸속에 침투한 조류인플루엔자 이른바 AI 바이러스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단백질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. 국가적 재앙이 되고 있는 고병원성 AI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백도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쥐에서 핵산 분해 기능을 가진 항체 유전자를 분리해 수정란에 주입한 달걀입니다. 저병원성 AI에 감염시키고 체내에서 분비되는 바이러스의 양을 측정했더니 일반 닭보다 무려 30%나 적었습니다. 체내에서 미니 항체 단백질이 만들어져 AI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은 덕분입니다. 바이러스 양이 적어지면 다른 달그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. 바이러스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는 그 옆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그만큼 줄었다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일단 바이러스가 동물에 감염되려면 뭐 10이라는 수치가 필요한데 10이라는 수치 밑으로 떨어지면 미니 항체 단백질이 유전 정보를 가진 핵산을 세포질에서 분해함으로써 바이러스를 최소화한다는 점을 확인한 연구입니다. 달걀의 특정 단백질의 발현을 유도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을 갖도록 한 것은 세계적으로 처음이라고 농진청은 밝혔습니다. AI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축의 바이러스성 질병 예방을 위한 소재 물질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그런 제재가 빨리 상용화되면 농가들은 일단 조류 인플루엔자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. 다만 이번 연구에는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사용된 만큼 농가에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는 고병원성 AI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연합뉴스 백도인입니다.